자, 오늘 시장에 와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락하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더 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은 과장님 첫 번째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인 가운데 좀 하락하는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면 네. 그동안에 이제 주도 섹터들, 흔히 말하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주도주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그러니까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그런 종목군들. 즉,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좀 하락하는 그러한 또 종목군들 쪽에서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은 마무리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이제 시선은 또 이제 하반기 실적으로 이제 모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주 가운데 좀 하락하는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도 다 이제 이러한 실적주들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아제강을 이제 골라봤습니다. 세아제강.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는 뭐 3% 넘는 한 4%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68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9%나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분기 기준으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1분기에 이어서 경신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에너지용 강관 지금 수요가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에너지용 강관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또 원달러 환율까지 지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분기에 호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내수 강관 시장에 다소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출용 강관 쪽에서 지금 폭발적인 좀 성장이 좀 나왔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지금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이러한 환율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용 강간 수요도 지금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실적과 또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양한 지금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가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아제강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격 한 4%까지 하락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약보합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로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선, 오늘 한 저점 라인인 한 18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22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6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 오늘은 잠깐 쉬어가지만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역시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최근에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아제강과 이제 비슷한 컨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도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7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2%나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뭐 100억대 후반에서 또 최근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200억대 한 초반 정도까지 계속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었는데요.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즉 원가 부담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내 이제 1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라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가 부담 요인이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호실적을 냈다라는 점,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지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네. 더욱더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로 이제 어제 농심에서 바로 다음 달 15일에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1등 기업인 농심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 이제 2등, 3등 기업들 이제 뭐 농심이 인상하게 되면 이제 오뚜기라든지 뭐 삼양식품 이러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 또 밀양 신공장 또 증설도 완료가 되면서 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캐파 증설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분기 기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또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시점이 또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도 오늘 하락을 하지만 여전히 실적 잘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워낙 잘 팔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품 가격 인상도 이제 시간 문제겠죠. 아마 네. 이것까지 겹쳐지면 좋은 실적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가격 전략도 그럼 세워주실까요? 네, 삼양식품도 앞서 말씀드린 뭐 세화장은 마찬가지로 오늘 장 중에는 좀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네.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3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0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이라노 두 번째 삼양식품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한솔제지입니다. 네, 한솔제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네. 주가가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좀 그렇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후장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솔제지 지난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56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6%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어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품 그 판가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이런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호실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금 판가 인상 기조가 지금 하반기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물류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반기에 지금 운임 부담이 이제
경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난 5월에 지금 포스지와 라벨지에 대한 수출 판가를 지금 한 10% 지금 인상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지금 7월에도 한 10% 또 라벨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이어서 이제 지속적인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 조정 시는 상당히 좀 좋은 이러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재지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종목입니다. 실적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보자. 오히려 이때 좀 매수를 해볼 찬스인데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주실 건가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주가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도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상당히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약 한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하반 경직성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좀 매수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권은 조금 넓게 크게 열어놓고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2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지난 이제 2018년 정도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실적이 거의 뭐 2018년 정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만 원대는 좀 안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4,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솔재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와이라노는 전반적으로 정용훈 과장이 설명해 주셨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 살짝 쉬어가는, 오늘 약간 떨어지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